스킨십을 해. 그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선이 있잖아. 맞아, 그러면 맞아.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, 서로 팬들 맞아.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. 근데 이 형은 꼭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돼. 안 하면 삐져. 그거 좀 해주면 아이, 되잖아. 뭘, 아니, 뭘.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은혁이가 웃기잖아. 그럼 내가 심하네. 그러면 가가 가. 이런 느낌이야. 여기서 꼭 저기까지. 바로 앞까지 와서. 다른 것도 해줘야 돼. 여기서 있다가 수근이 형이 잘하면 시원해. 어떻게든 할바이브를 해야 되는 어떻게든 다 승양인 거지. 맞아, 맞아. 사실 굉장히 좋은 거야. 좋은 에너지인 건데 선 사람마다 안 맞으니까. 근데 내가 아, 근데 얘가 기분이 나쁘면 나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좀 얘기하면 좋은데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. 나도 그때 순간 울컥한 거지.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화가 난 거지. 그래서 내가 여기한테 너 진짜 나 안 볼 자신 있냐 그랬어.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는 언성이 많이 올라간 상태. 올라갔었어.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나 안 볼 자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그때 명언을 했지. 뭐라고? 어떻게? 자신 있어! 그래서 나 그 뒤로는 내가 멤버들한테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그 공연 때는 안 하려고 그래. 근데 여기가 자신 있어 했을 때 시우리가 당황을 많이 했어. 왜냐면 여기 톤이 엄청 높아. 아니 진짜 진짜 최고. 자신 있어. 자신 있어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살짝 올랐어. 하이파이브 하지 마. 내가 근데 놀란 게 얘가 자신 있어 얘기한 게 놀란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톤이 높아가지고 엄청 높게 했어. 그때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다 놀랬거든. 아니 나 사실 어는 좀 셌어. 내가 얘가 이렇게 말을 했어. 아니야. 자신 있어 해봐.